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만약에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주권자 국민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초에 고 최혜병이 발견되면 변사자가 발견됩니다. 이분이.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수사는 수사기록부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을 적고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을 적었을 때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 권한이 있을 때 그 명부에 적을 권한이 있을 때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변사체가 발견되고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직은 수사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번호를 올리기 전, 입건하기 전 절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사, 내사라고 합니다.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게 범죄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종결 권한을 갖습니다.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권도 갖고 보류권도 갖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범죄 원인과 관련이 되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 그리고 그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 규정 제7조 이첩식이 지체 없이 1000페이지에 달한 진술서, 진술조서 그리고 사진 카톡을 경북청에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이라고 상위 법과 대통령에 위반되는 이첩 방식을 정했습니다. 7조에 보면 인지통보서라고 정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 피의자는 수사기록부에 연번 전 번호를 적고 관련 내용을 적었을 때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명령이 이첩 방식을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수사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기록부에 적는 권한은 바로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훈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박정은 대령이 수사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8명을 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시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군사법 2조와 대통령의 명령은 지체 없습니다.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고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재이첩하고 모두 지체 없이의 반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서 군인의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은 전시나 해외 파병 시에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군사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군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관할관 확인제도 폐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었던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군검찰에 대한 민간인 통제 강화, 고위 군검찰 인사에 대한 민간인 통제를 강화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관의 독립성 강화, 군사법원 재판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 등 군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군사법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군사법원 재판 과정의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재판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